안녕하세요. 키움 실전 투자 대회 상의자 3일 리미트 리스님의 덱스터 매매를 살펴보겠습니다. 덱스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가 됐는데, 여기 13시 11분부터 이제 매도가 조금씩,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전에 덱스터 한번 보면은 CJENM에서 이제 인수한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장 끝나고서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조회공시 요구. 그래서 4시 54분에 CJENM의 영화 제작사 덱스터 스튜디오 인수설과 관련 한국 거래소가 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17일 정오다. 그래서 지금 영상 찍는 게 아침 이제 8시 25분인데, 이따가 12시에 나오겠죠. 이렇게 인수설에 덱스터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재료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했는데,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막 상한가로 가고 이렇게 상승을 하죠. 2연상을 갔는데 이것도 매각 이슈죠. 그 다음에 덱스터도 CJENM이 인수를 하면은 덱스터는 매각이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매각 이슈, 덱스터도 매각 이슈 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테마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3시 11분에 매도를 했죠. 흐름을 보면은 이때쯤에 이제 계속 판 거죠. 상한가 부근쯤에서 계속 판 거고, 차트상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찍고 나서 계속 상이 풀렸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 상을 처음에 도달하고 나서 풀리고, 또 이제 여러 번 이제 도달을 했는데 계속 풀리는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누군가 계속 위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한가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매수세도 그 매수 잔량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뚫리는 거라서, 이런 건 어떤 심리를 반영된 거냐면 CJENM이 인수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에서 안정적으로 마감을 못했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니까 각자 판단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호가창에서 곧장 살펴보겠습니다. 덱스터. 이제 3월이 아니라 3시 11분에 이제 매도를 하죠. 보통 이제 매도는 위에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호가창에서 추적이 되기는 힘듭니다. 여기다가 채우는 물량으로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보면은 474주 정도가 매도되었고, 그러면 19분에 또 매도가 되잖아요. 차트로 보면은 19분이면은 이제 장 끝나기 바로 직전에 매도를 한 거고, 11분이면은 이쯤이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서 매도를 한 거고, 5분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매도를 한 거죠. 아마도 이 상한가에서 매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19분으로 한번 넘어가서 여기서 또 매도가 되거든요. 아직 급락하기 전이고 물량이 얼마를 매도했냐면은 가장 큰 물량이 이제 6,964주. 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량들을 기억해 놓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6,964주와 2,170주. 상마감까지 기다렸다가 하락하니까 밑으로 던졌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물량들을 지금 던지는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상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힘이 약해서 또 잡아먹지 못하고 실패했죠. 그리고 호가는 지금 계속 밀려나고 있죠, 조금씩. 큰 물량이 방금 나왔죠. 큰 물량이 나왔고 잡아먹을 때 이때 매도가 된 거라고 보입니다. 5만 주밖에 아직 안 쌓여있어서 금방 풀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시호가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1억 리그 상위 3이자 3위 리미틀리스님은 종가의 덱스터를 매도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기다리는 거는 이제 좀 약간의 도박성이 있는 거죠. 투자자를 보면은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팔았습니다. 덱스터를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덱스터 스튜디오 해서 일반 기업들이 영화 산업을 대거 진출함에 따라 4대 배급사 CJNN, 롯데 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뉴 위주로 움직였던 기존 영화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CJNN과 지금 이제 인수설에 있죠. 영화라는 콘텐츠. 당사는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 제작물에 있어 시각 효과, 비주얼 이펙트, 이하, VFX를 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VFX 기술은 영화, 방송, 만화, 게임 등 여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쓰이지만 당사의 경우 주로 국내 및 해외, 중국 영화 제작 시장, 드라마 제작 시장을 목표로 하여 VFX 제작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김용화라는 분이 23.99%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장래매각을 조금씩 했네요. 주식의 총수 유통 주식수는 2,400주를 가까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회 공시 요구도 오후로 이제
잘못 썼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12시까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